쏠쏠하게 받으려면 도대체 배당주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연간 12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인니치 MC 윤태진입니다. 오늘은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배당주로 쏠쏠하게 제2의 월급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맡고 있는 최완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원 출신의 새 아이를 키우는 재테크 작가, 강사, 방송인 김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조금 짚어주시죠. 먼저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주주에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환원해주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좀 좁은 의미의 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고 계신가요? 배당주의 경우는 저도 이제 주식을 공부해보니까 배당 수익이라는 것이 주가가 오르는 걸 잡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배당주가 아닌 주식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나 봐요. 주주에게 수익을 주지 않고 그냥 확 주가가 오르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배당주는 주가 수익률이 좀 낮은지 궁금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당금이라는 건 주식을 사기만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모든 상장사가 배당금을 주는 건 아닌데 특정 기간에 주식을 보유하기만 하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배당금이 현재 주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HTS, MTS의 기업 정보란에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또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현금 배당금입니다.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 가치는 불변이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금 배당금 위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도 오르고 또 배당금도 받으면 제가 갖는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투자가 주식 시장에 좀 덜 익숙하신 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식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높은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투자 타이밍이 설령 조금 늦다, 빠르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적합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잡히겠네요. 배당 투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안정성이라는 네.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지난해와 같이 주식시장이 많이 급등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수익률을 올린 경우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박이 조금 지나서 좀 안정된 약간 그쵸. 그런 집이라고 보면 되는군요. 네. 배당은 주기가 좀 정해져 있나요? 기업마다 다르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라고 해서 1년에 4번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차 배당이라고 해서 1년에 1번 그리고 반기 배당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투자를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식 격언 중에 5월에는 팔고 주식 시장을 떠나 있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요. 5월에서 11월 사이에 주가 수익률이 제일 낮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 떠나 있으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배당주에는 오히려 투자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6월에서 10월 사이가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네. 배당 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에 하나요 배당을 지급한다. 아, 기준일이 있네요. 주식시장이 폐장이 31일이 아니고 30일이거든요. 네. 하루 정도. 그럼 그날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이틀 뒤에 제 계좌에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30일이 아니라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도 괜찮은 거네요. 그 12월 28일까지는 괜찮은 거잖아요.
예, 12월 28일 날 사셔도 되는 겁니다. 가장 짧게 보유한다면 12월 28일 날 오후 종가에 사셔서 12월 29일 날 아침 시작가에 파셔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 이거 진짜 쏠쏠하게 용돈을.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네. 뭐냐 그러면 29일 아침에 파실 때는 이미 주가가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를 배당락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배당락이다, 락이라 뭐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아, 그렇구나. 올해 지금 배당주 수익률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배당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이익이 조금 감소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배당금도 줄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배당주들이 시세를 많이 못 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주가가 워낙 부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종합주가지수하고 수익률의 괴리율이 커지다 보니까 요거를 줄여들어가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당주도 결국 타이밍이네요. 뭘 보고 고르면 되는지 꿀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배당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배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느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적정한지 또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배당 성향이나 배당 방법 어디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보시거나 저희 같은 증권회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리포트를 보시면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배당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뭘 사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의 배당주는 KTNG, 담배인상공사, 통신서비스 업체인 SKT, KT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그리고 금융업종에 속해 있는 증권, 보험, 은행회사들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배당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통신, 소재 이런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저배당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바이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하는 주가 배당 수익률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쏠쏠하게 받으려면 도대체 배당주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연간 배당금 목표를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내가 만약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획득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3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때 또 고려하실 거는 뭐냐 그러면 배당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리와 마찬가지로 15.4%의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영앤니치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 건데요. 문제 나갑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서 얼마만큼 배당금으로 지급됐는지 알아보는 지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BNK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